아, 딱 악셀 자체가 7이나 8이나 이게 진짜 정말 근소한 차이인데, 리니지 2M처럼 진짜 뭐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너무 비효율적이야, 솔직한 말로. 띄우면서도 이게 맞나가 싶어. 가오용으로 들고 있는 것뿐인데 사실. 아니 막말로다가 뭐 저기 시장판 가갖고 가방 하나 드는 거랑 샤넬 가방이랑 똑같은 가방인데 뭐 가죽 차이는 있겠지만은, 아 이게 맞나 싶기도 해. 아이, 돈 쓰는 방송이 아니라 저도 돈을 안 쓰고 싶어요. 결과물이 안 나오는데 어떡합니까? 15% 확률이 갔다가 25개가 날리는데, 그날에 이미 악세가 끝났으면은 행복 오진 하고 있어요, 솔직한 말로. 지겨운 게 아니라 인생이 골로 가고 있는데 지금. 아, 누군 돈 쓰고 싶어갖고 돈을 쓰냐고 자꾸. 그게 아니라 내가 7악세를 끼면은 애들이 존나 놀린단 말이야. 놀림감이 그냥 되기 싫어서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번에 너무 말도 안 되게 갔다가 마치 버그에 걸린 것 마냥 이거 누가 예상이라도 했겠습니까? 내가 뭐 9악세, 10악세를 간 것도 아닌데 3천 몇백만 원이 적은 돈이냐고. 오딘이 5악세 하나가 10만 원 기대치를 봤을 때 누가 3천만 원 들어가고 못 띄울 줄 어떻게 알았냐고. 나도 좀 예상치 못한 결과지 사실. 일단은 오늘 도전 자체가 시청자분들 8악세나 이제 9악세 둘 중에 하나 뜰 거거든요. 제가 앞전에 사실 그뭐 말도 안 되는 그 수치로 많이 날리다 보니까 좀 멘탈이 나가갖고, 예, 오딘 방송 자체가 진짜 좀 오랜만입니다. 뭐 7악세 차도 상관은 없는데, 아니 솔직히 내가 과금러인데 7악세로 게임할 거면 게임을 하질 말아야지. 그게 맞잖아요. 아니 과금러가 어떻게 7을 차고 게임을 하냐? 어? 예, 7도 물론 좋기는 한데, 악세 수치는 자존심 싸움이야, 자존심 싸움. 아니, 막말로 7악세 다 차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게임해? 아, 그럴 거면은 과금러를 하지 마. 신화를 뽑지 말아야지. 아니, 올파는 가야지. 자, 일단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내가 신화 변신을 뽑고 7악세를 찬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왜냐면은 신화 탈 것까지 일단 갈 건데, 계속 투신하는데 솔직히 거기서 이제 7악세 쓴다는 거는, 근데 진짜 차이는 없어. 7악세랑 8악세랑 차이는 진짜 없어요. 아, 그러다가 뽀록으로 8몇개 뜨면은 그냥, 예, 9악세 가는 거지. 한 번에 5를 가지 마. 3, 4까지만 가라. 그거는 그냥 좆밥들이나 하는 짓거리고, 내가 좆밥이냐? 돈을 더 쓰더라도 씨발 중간에 멈춰갖고 4를 모아서 한다? 그냥 뒤집게. 그냥 게임 캐릭터 삭제할게. 내가 만약에 앞으로 악셀을 하는데 4짜리를 가지고 쪼다맨키로 갖다 모아가지고 러시한다. 내가 여러분 카카오 계정 그냥 유튜브 여기 채팅에다 뿌리겠습니다. 이 새끼야 뭐 그런 좆밥들이나 하는데 내가 좆밥이냐? 어? 그런 짓거리면 러시하게. 그냥 뜨는 건 뜨는 것이고 날르면 날르는 것이지. 뭔 씨바 뭔 과정이 어딨어? 기본적으로 5까지 스트레이트로 가는 것이 남자가. 어? 이 새끼가 뭐 나를 알기로 무슨 조수로 보네 이거. 나한테 모욕하는 욕하는 거나 다름이 없어. 그런 식으로 나에게 모욕감을 주지 마. 씨바 존나 나르네. 4짜리를 모았어야 됐나, 족같은 것이니. 뭐가 이렇게 안 되냐, 이거. 어? 한번 러시아 수십만씩 들어가는데, 4 모아야 되나, 이거? 아니, 너무 안 뜨니까, 이거. 적당히 안 떠야 되는데. 그렇지. 하나 떴네. 이게 뜬다니까, 뜬다니까, 이렇게 뜰 때는.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데, 그런 잔대가리 꼼수 불렸다가 좆된 케이스가 누군지 아십니까? 리니지 2M의 땅의 정령이라고 있어요. 이제, 오딘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땅정이가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계산적으로 대가리 굴렸다가 100억 썼다가 그냥 캐릭터 녹았어. 100억이 여러분들 1억 5천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뭔가를 할 때는 내가 8악세를 띄우려고 했을 때는 잔대가리, 꼼수, 후려치기 그런 식으로 했다가 그냥 좆되는 거야. 정확하게 멘트하잖아. 그런 피해 사례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거 한다고 해서 남는 게 없어. 기세로 가는 거야, 기세로. 자, 갈게요. 20개. 야, 이게 5에서 6 가는데 확률 몇 프로냐? 5에서 6 가는 데가 22%? 이번에 많이 떴네. 많이 뜬게 맞아?
딱 수치대로 떴구만. 22%면은 아따, 일단 내가 구학세가 솔직히 뭐 8학세랑 크게 차이 나는 건 진짜 없지만, 일단 구학세를 띄워야 방제에다가 일단 구학세를 적어놓고 게임할 거 아니야. 그 자세 가오 족 빠지는 건데. 어? 아, 거기서부터 원래 어그로가 들어가는 거거든. 아, 쉽지가 않네, 쉽지가 않아. 어? 이런 식으로 장사하지 말라고. 구글 매출 순위 떨어지니까. 에? 아니 어느 게임이 갔다가 다섯 개를 찌는데 네 개가 뜨나. 이게 뭐 진짜로, 아니 5학세가 10만원에 네 개가 뜨면 이거 뭐 해서 남는 게 있어? 그럼 6 하나 띄우는데 10만원이나 소리 아니야? 아니 적당히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남들 다 팔아서 끼겠네 이거. 이러다가 메리트가 없잖아. 하... 6이 몇 개냐? 10개, 20, 30, 33개. 야, 이건 솔직히 8 무조건 뜨는 수치거든요? 네. 6에서 7 가는데 확률 몇 프로예요? 일단 고. 아, 씨발, 좆됐네. 아, 뽀록뽀록 존나 떴어야 되는데 너무 안 떴다, 이거. 야, 7이 쉽지가 않네, 확률이. 야, 여섯 개? 씨발, 충분하지. 자, 하나씩 갈게요, 잉? 여기서부터 쪼아야지. 1, 2, 3, 4, 5, 6, 여섯 개? 여섯 개 충분하지. 여기서부터는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한 번씩 가야 돼. 아, 근데 이게 옵션이 이게 좀. 아, 내가 좀 징징대는 게 아니라 이건 좀 옵션이. 아, 이게 좀 솔직히. 아, 재물이요. 재물 필요 없어요. 야, 이게 옵션이 좀 아닌 것 같다, 진짜. 이거 아무리 봐도. 아, 다중강화는 안 가요. 이걸로 갑니다. 13%가 뭐 이렇게 몇 개? 뭐 이렇게 안 떠? 아, 존나 많이 떴는데 60만 다이아 해갖고 이 정도 뜨면은 아, 진짜 짜증나네. 나는 문어. 아, 재물을 좀 주고 갔었어야 됐나? 옛날에 이렇게 하다가 7짜리 많이 뛰었었다가 스트레이트로 러시했다가 날랐었거든. 7 뜨고 나서 잠깐 좀 일반 장비 좀 바르고 있었어야 됐나? 아... 아니 카카오게임즈 분들, 정확히 이게 방송에 내역이 남아있는데 제가 31개 질러가지고 하나가 떴거든요. 이게 맞는 거예요? 아니 돈이고 뭐 1억이고 20억이고 써도 상관이 없는데 멘트를 하는 거야. 확률이 15%를 31개를 질러갖고 하나가 뜨는 게 맞는 거냐고. 제가 또 사이버 깡패다 보니까, 예, 제가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가지고 좀 분노로 일으키면 이게 또 안 돼 좀. 그래서 조금 항상 사랑하는 마음이 분노와 증오로 좀 바뀔 수 있다는 점. 아, 진짜 스트레스 존나 받네 진짜. 아, 진짜 씨발. 야, 이게 뭐 씨발 여섯 개가. 아, 물론 날릴 수도 있는데. 아, 좀 7을 너무 섣불러 기질렀다. 좀 아이템을 날리고 질렀었어야 되는데. 아, 아, 또 돈 1000만원 막 1000몇백만원 날렸네 또. 아, 진짜. 아,
씨발 내가 게임을 하는 거지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는 건지 이게 방송 킬 때마다 수천만 원씩 들어가니까 이게 뭐 기대치가 아예 나오질 않으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악셀을 좀 많이 날려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족같은 확률에 족같은 결과값이 나오는 게임은 솔직히 처음입니다. 제가 PC 리니지 때 항상 올축칠 악셀을 다 꼈고 리넴 때도 진짜 안 좋은 악셀을 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족같이 나르는 건 솔직히 정말 진짜 이때까지 10여 년 동안 MMORPG 하면서 역대급으로 진짜 처음이에요. 이게 악세가 타사 게임보다 훨씬 더 싸요. 확률도 나쁘지가 않아. 내가 5천만 원 들어갔고 여러분들 지금 8악세가 하나 뜬 격이야. 에? 이게 존나 가격이 싼데도 이렇게 결과값 자체가 말이 안 되게 나오잖아. 7 이상부터는. 아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이해할 수 있는 수치가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15%가 35기가 나르냐고 하나가 뜨고 거기서. 아, 내 말 틀린 말이 아니잖아. 어? 아 나는 지금 신화 탈고 도전에 4천만 원 날려도 합성 실패하면은 어 그냥 4천만 원 써갖고 14% 실패했구나. 아 그걸로 끝인 거야. 아니 운이 없더라도 적당히 없어야 되는데 이게. 아 진짜 이게 뭐 방송 킬 때마다 이게 씨발 수천만 원씩 갔다가 이게. 내가 진짜 장난치는 게 아니라 네, 오딘 8섭의 길드원 분이랑 이제 뭐 알트 네, 많은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도 없었잖아요. 진짜 본 장비 싹 지르고 싹 잡았어. 같이 해준 사람이 있어가지고 못 쫓고 있는 거야. 아, 존나 열받았고 진짜 이거. 아니 앞전에 날렸을 때 화병 났다니까 진짜 농담이 아니라. 아 재수가 적당히 없어. 35개에서 씨바 하나 같으냐고. 아. 아 열받아 진짜 씨발. 아 진짜 돌아버리겠네 진짜 씨. 아니 이런 어떻게 족밥 악세 갔다가 씨발 6천만원이더라 이게. 무슨 뭐 칠기거리가 용태라고 자세를 존나게 잡고 있냐. 그건 아니잖아. 네, 어디가서 용태라고 하지 말라 그래요. 나 진짜 이러다가 사람 또라이 되겠네. 또라이 되겠어. 아이 뭘 또 사사냐. 어차피 낄 거였는데 어? 돈 많이 들어갔잖아. 아니 카카오 게임즈 분들 예? 나 지금 장난하십니까?
내가 지금 90만 다이아에 악세를 냈는데 1000만 원에 이게 지금 파락세 같은 거 아니야. 이럴 거면 씨발 개나 소나 다 찰 거 아니야 파락세를. 이딴 식으로 게임이 나오니까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라고 이 사람들아. 뭔 말인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 아니 어느 게임사가 씨발 1000만 원에 파락세를 차냐. 어? 내가 지금 90만 다이아 스타트해갖고 정확히 지금 10만 다이아가 남아갖고 지금 80면 지금 1100만 원 들어가는데 정확하게. 아니 내 말 틀렸으면 틀렸다고 여러분들이 얘기 한번 해보세요. 어? 이러면 구글 매출 순위 내려간다고. 아 어차피 뭐 무조건 찰 악세였으니까 그냥 무덤덤 해요. 예?